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고려 말에 나라와 백성을 구한 장수 이성계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성계 집안은 원래 뿌리가 전주이시니까 전주 지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의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때 삼척을 거쳐서 함흥 땅으로 이주를 한 거죠. 자, 그 무렵에 지금 오늘날의 함흥 땅에 조희와 탁청이란 자가 이 지방을 몽골에 갖다 바치면서 이 원나라 땅이 되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원은 이 오늘날의 함흥 원산 일대에다가 쌍성 총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대로 이성계 집안은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원나라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죠. 이때 우리 고려는 옛 고려 땅인 이 쌍성 총감부를 되찾기 위해서 유인우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성계와 이성계 아버지인 이자추는 고려 조정에 기부를 하죠. 그래서 성문을 엽니다. 자, 사실 유인우 장군이 큰 피해 없이 쌍성 총감부를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성계 부자가 협력했기 때문이죠. 이 일로 이성계 아버지인 이자추는 쌍성 만호라고 하는 벼슬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이자춘이 죽자 이성계가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 무렵에 원나라는 빼앗긴 이 쌍성 총감부를 되찾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장수죠. 나추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고려를 공격합니다. 이때 청년 장수, 20대 초반의 청년 장수였던 이성계가 자, 나추와 7번 싸워서 7번 물리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성계는요, 사실 공식 기록을 보면 패했다는 전투가 없어요. 정말 이제 백전백승의 장수였던 거죠. 이성계가 이제 활약한 전투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은 1380년 황산대첩입니다. 이때 이제 왜구 수만 명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일대가 완전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고려 조정에서 토벌군 사령관을 내려보낸 사람이 바로 이성계거든요. 이 이성계가 지금의 구례 황산에서 여러분 왜구의 우두머리였던 누구? 아지발도. 이 아지발도를 사살하면서 이 왜구 수천 명을 격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황산대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성계 하면 늘 떠오르는 게 바로 이지란 장군이죠. 이지란은 원래 이름이 퉁두란, 여진인이죠. 하지만 이제 이성계와 이 퉁두란 모두 활을 엄청 잘 쏘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활 쏘기 내기를 해갖고 이성계가 이겨서 이성계가 형이 되고 퉁두란이 동생이 됐죠. 나중에 이 퉁두란은 이지란 장군은 나중에 조선개창의 개국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별처 덕분인데요. 사실상 이성계 집안의 사병이죠. 주로 이제 동북인들, 지금 오늘날의 함흥 지방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별초가 워낙 뭐 훈련이 잘돼 있고 용맹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성들의 이성계 장군에 대한 신망이 점점 높아지자 이성계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려는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고려왕조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백성을 도탄에 의해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성계 이런 생각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죠. 자, 나중에 결국 천령이 문제로 당시 이제 최고 실력자였던 최영 장군이 무리한 요동 정벌을 추진하자 이성계는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이성계의 사불가서죠. 결국 요동 정벌이 강행되자 이성계는 압록강 하구인 위화도에서 역사적인 회군을 하게 됩니다. 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이성계는 고려의 최고 실력자가 되고 그 뒤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4년 뒤에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조선의 초대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 말에 자,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던 고려 말에 최고의 장수 이성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